영등포구가 2016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4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천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2016년에 첫 업무를 시작하며 한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핵심 교육지구 사업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교육지구 사업에 올해 총 10억을 투자할 것이며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기업의 질을 높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람 중심의 복지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찾아가는 보험진흥센터를 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대를 높일 것이며 보험진흥센터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어낸 그동안의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을 만나 뵐 것이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최선 그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복지, 경제, 환경 등전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민선 6기의 구정 목표인 교육, 복지, 사람 중심 행정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으며 올한 해도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